도나우의 진주, 동유럽의 파리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 부다페스트.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그렇게 불리우는 이유는 도나우강이 통과하는 여덟 나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도시 부다페스트는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폐허와 상처로 뒤덮여 도시의 70%가 파괴된 아픔의 도시이기도 하다. 개혁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는 나라. 공산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며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헝가리. 하지만 유럽의 유일한 아시아 민족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는 곳. 도나우의 진주,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간다. 비행기로 13시간 거리, 동유럽의 곳 헝가리를 만났다. 사면이 육지인 내륙국 헝가리는 주변에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어 외침을 많이 받았던 나라다. 수도 부다페스트는 200만 인구로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다. 처음 만난 부다페스트 거리는 화려함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초행인 나는 헝가리인도 동양계라고 해서 우리와 외모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거리에서 부딪힌 그들의 모습은 서구적이었고 그 첫인상이 무척 낭만적이며 낙천적으로 보였다. 나는 아름답다고 소문난 도나우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겔레르트 언덕에 먼저 가보기로 했다.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여행자의 행운인지 운 좋게도 내가 탈 지하철이 유럽 대륙 최초란 얘기를 들었다. 110년 전에 개통된 지하철 1호선. 헝가리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만들었다는 지하철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사실상 이 지하철 1호선이 영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것인데 헝가리인들은 꼭 유럽 대륙 최초라고 얘기한단다. 그만큼 자기네 지하철을 사랑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그들이 사랑하는 1호선은 100년이 넘은 지하철이라 그런지 소음은 우리 지하철보다 컸고 객차 내부도 좁았다. 지하철에서 나와 엘리자베스 다리를 건너면 겔레르트 언덕이 보인다. 겔레르트 언덕은 서울의 남산처럼 부다페스트 시내를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 235m의 조그마한 산이다. 겔레르트는 11세기 헝가리의 가톨릭을 전파하려다 순교한 선교사로 겔레르트 언덕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겔레르트 동상 뒤쪽으로 걸어서 가면 도나우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겔레르트 언덕 중앙에 위치한 이곳은 부다페스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전 세계 관광객들로 항상 붐빈다. 도나우강의 아름다운 모습. 세체니 다리를 중심으로 펼쳐진 시원한 전망에 가슴까지 탁 트이는 듯했다. 시내를 관통하는 도나우강의 서쪽이 부다, 동쪽이 페스트 지역이다. 겔레르트 언덕에서 도나우강의 모습을 보기 위해 소풍온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은 자기 나라 수도의 아름다움에 감격하는 모습이었다. 게츠케메트를 hoztam gyerekeket. Ez egy órányi autójárásra van Budapesttől, és ilyenkor tudom megmutatni nekik, hogy milyen szép a fővárosunk.
Hát egyáltalán látni valóban is olyan gazdag, hogy valószínű, hogy a világ 6. legszebb fővárosa lenne, amire mi nagyon büszkék vagyunk. Ti is? Igen! Jó, köszönöm szépen. Mondjuk, hogy mi is büszkék vagyunk, benne lesztek a koreai televízióban. Büszkék vagyunk. Mi? Viszontlátásra! Viszontlátásra! 겔레르트 전망대에서 2, 3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치터델러 요새가 있다. 치터델러 요새는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당시 헝가리 시민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치열했던 2차 대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요새의 모습. 지금은 당시 사용되던 대포가 아이들의 놀잇감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이 전쟁의 흔적은 어떤 의미일까? 요새의 벽면엔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는 자료들이 잘 전시돼 있다. 독일과 소련의 전쟁터였던 부다페스트. 세체니 다리를 비롯한 도시 대부분이 파괴됐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겪은 치터델러 요새는 헝가리의 좌절과 아픈 역사를 담고 있다. 2차 대전의 흔적을 뒤로하고 언덕의 끝지점으로 올라가 보면 모스크바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는 동상이 있다. 자유의 여신상이다. 자유의 여신상은 소련군의 헝가리 해방 기념탑으로 독일과 싸우다 전사한 소련 병사들의 위령탑이다. 헝가리는 2차 대전의 종전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줄 알았지만 원치 않는 사회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 그러나 이 언덕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다. 겔레르트 언덕에서 바라본 도나우 강변은 그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198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아름다운 도시 부다페스트. 그 중심에는 부다성이 있다. 겔레르트 언덕에서 20여 분 정도 걸어서 만나는 케이블카. 세체니 다리를 건너 부다성으로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만 했는데 부다성의 케이블카를 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케이블카에서 바라본 도나우강의 전망도 일품이었다. 케이블카를 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1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대통령 집무실이었다. 헝가리 대통령 집무실 앞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다닌다. 경비도 단 한 사람밖에 없다. 나는 우리의 모습과 사뭇 다른 광경이 놀라웠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앞에는 유물을 발굴 중인 현장이 있었는데 17년째 계속된 작업이라고 한다. 헝가리인들의 유물에 대한 태도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나는 부다 왕궁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부다 왕궁의 현재 모습은 2차 대전 당시 파괴된 것을 1950년대에 복원한 것으로 국립 갤러리, 역사 박물관, 도서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궁의 중앙에 자리 잡은 국립 갤러리. 이곳엔 11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갤러리 건물의 한쪽 벽에는 마차시 우물이 있다. 마차시는 헝가리의 르네상스를 가져온 왕인데 우리로 따지면 분수 같아 보이는 수도시설이다. 건물 하나를 세워도 벽면을 그냥 밋밋하게 안 만드는 헝가리인들의 건축 문화가 엿보이는 곳이기도 하다. 미술관에서 가장 먼저 나의 눈을 사로잡은 건 헝가리의 대표적인 화가
문카치 미아이의 전시실. 그의 그림은 전반적으로 어둡고 우울한 느낌이었다. 문카치 미아이는 헝가리의 국민화가다. 헝가리의 민속이나 풍경을 주로 그린 문카치는 서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아 국민 정서를 대변하는 화가라는 평가를 듣는다. 대표작인 사형수의 마지막 밤. 독립운동으로 투옥된 사형수의 마지막 밤을 묘사한 그림이다. 마치 일제강점기 우리의 모습을 닮은 듯한 이 작품에서 난 헝가리와 우리 역사의 아픔이 참으로 흡사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또 한 명의 헝가리 대표 화가 시네 메르세 팔. 그의 작품은 문카치와는 달리 한마디로 귀족적이다. 헝가리인들은 시네 메르세 팔을 후기 인상파의 시조라고 하는데 마치 마네, 모네의 그림을 보는 듯했다. 미술관 바로 옆에는 헝가리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 박물관이 있다. 그런데 역사 박물관의 유물은 참으로 소박해 보였다.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헝가리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는데 많은 침략과 이민족의 지배 속에 제대로 유물을 보존하지 못한 까닭인 듯했다. 지하 2층 전시관. 그곳엔 유물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설명을 들으니 이곳은 예전 왕궁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건축물로서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라 했다. 현재 속에서 과거를 읽는 역사 박물관의 의미와 참으로 잘 맞는 전시관이다. 박물관 안을 둘러보던 중 아주 특별한 공간을 발견했다. 방까지 따로 만들어두며 전시한 것이 도대체 뭘까 궁금했다. 부다성 발굴터의 모습을 모형으로 재현해 놓은 것이었는데 벽면엔 부다성 흥망성쇠의 역사까지 꼼꼼히 설명해 놓았다. 나는 갑자기 궁금해졌다. 왜 헝가리인들은 이민족의 침입과 굴욕의 역사를 이렇게 소중히 보존하고 있는 것인가? 치욕의 역사도 역사이며 아픔의 현장 또한 역사다. 숨기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닌 그것들로부터 교훈을 얻으려는 그들의 의지가 엿보였다. 이러한 교훈이 부다페스트의 오늘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가고 있는 것이다. 왕궁을 나와 5분 정도 걸어가면 마차시 성당이 보인다. 13세기에 지어진 건물로 역대 왕들이 수차례 대관식을 올렸던 곳이다. 가장 돋보인 것은 황금색 타일의 지붕. 한 조각 한 조각 도자기를 구워 붙인 헝가리 전통 양식으로 독특한 지붕과 대리석 건물의 조화가 고풍스럽다. 내부 역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분위기가 풍긴다. 마치 왕궁이 연상될 정도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장식. 성당에 들어가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주제단은 온통 황금으로 장식돼 있다. 헝가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제단이다. 바로 이곳에서 마차시 왕을 비롯해 세 명의 왕의 대관식이 거행됐다고 한다. 특히 요세프 1세와 엘리자베스 황후의 대관식이 거행되기도 했는데
리스트는 이 날을 위해 헝가리 대관 미사곡을 작곡, 직접 지휘했다고 한다. 여행객의 시선을 끄는 건 그뿐이 아니었다. 성당 안 내부의 벽면은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빠짐없이 화려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모두 헝가리 대표적 화가들의 솜씨다.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마차시 성당을 나서면 바로 앞에 어부의 요새가 있다. 19세기 시민이 왕궁을 지키고 있을 당시 강을 따라서 침입하는 적을 막기 위해 도나우의 어부들이 이 성채에서 파수를 보던 데서 유래한다.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높은 곳에 있다 보니 겔레르트 언덕 다음으로 전망이 좋은 곳이다. 특히 도나우강의 동부인 테스트 지역을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어부의 요새에서 바라본 광경 중 국회의 모습은 단연 장관이다. 마치 왕궁처럼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헝가리 국회의사당으로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의사당이다. 음악과 미술을 사랑하는 나라 헝가리. 어부의 요새 한편에서 헝가리 집시 연주자를 만났다. 그는 50년째 연주를 하고 있다고 했다. 흥겨운 음악은 언제나 여행객의 피로를 풀어주는 달콤한 휴식제다. 어부의 요새 뒤편엔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세계적인 호텔이 있다. 하지만 그 외관은 대형 간판도 하나 없어 이곳 사람이 아니면 그냥 지나칠 건물이다. 건축 당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주변 경관과 전혀 튀지 않도록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헝가리인이 설계할 것, 주변 건물과 높이 및 외관의 분위기가 어울릴 것을 건축허가의 조건으로 했다고 한다. 과거와 현재의 조화를 소중히 하는 그들의 노력이 세계적인 관광지 부다페스트를 만들지 않았을까. 여행의 피로와 설레는 낭만이 무르익는 밤,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민속 공연장을 찾아갔다. 이곳은 헝가리를 찾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위해 식사를 하면서 민속춤 공연까지 관람할 수 있는 식당이다. 헝가리의 전통 음식과 전통춤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이곳은 관광객들로 꽉 찬다. 집시의 흥겨운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춤을 추는 헝가리 카우보이도 볼 수 있다. 공연의 열기는 관광객들의 피로를 풀어주기에 충분하다. 포도주 병을 머리에 이고 등장한 무용수들. 헝가리 전통 민속춤으로 포도주 수확을 기뻐하면서 췄다는 춤이다. 포도주병을 이고 대형을 바꾸며 빙글빙글 돌기까지. 보기만 해도 신기했다.
부다페스트에선 한국인 관광객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세계 각국 음악을 다 연주해 준다는 이곳에서 공연 끝자락에 우리 곡 아리랑을 들을 수 있었다. 부다페스트에서 듣는 아리랑, 관광객과 나 모두 반갑고 색다른 느낌이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볼 수 있었다.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가진 낭만의 도시,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나를 압도했다. Nem tudom, hogy szerete a babám, vár-e még. Azt sem tudom, nem felejtette már réges rég. Járok kerek az úton, jaj, de bús vagyok. Míg felőlem nem jön hír, elhárvadok. Darmadár, ha elszáll, egy kis levelet küldök, te veled én útközbe, ha a babám felé jársz, hát vidd el neki egy csókkal a tetején szép csendben. Daum nal, 내가 찾아간 곳은 영웅광장. 부다성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안드라시 거리 막다른 곳에 있는 광장으로 1896년에 헝가리 건국 천년을 기념하여 만들었다. 중앙에 높이 36m의 천사상이 있고 그 밑으로 14명의 헝가리 영웅들의 동상이 있다. 헝가리의 역사를 빛낸 영웅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영웅광장. 이곳에서 나는 우연찮게 한국인 관광객들을 만났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여기 와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고요. 일상에도 헝가리 하면 학교 다닐 배고픈 나라라고 들었는데 유적이 참 깊고 좋았어요. 우리 같으면 신성시했을 곳. 하지만 부다페스트 영웅광장은 일반인에게 개방된 시민들의 휴처다. 자유롭게 자전거와 보드를 타는 청소년들. 과거의 역사의 숨결을 느끼면서 현대를 공감하는 이곳의 젊은이들이 한없이 자유로워 보였다. 영웅광장의 가장 왼쪽에 서 있는 동상은 건국의 아버지 이슈트반 왕, 헝가리 최초의 국왕이다. 헝가리의 영웅 이슈트반 왕을 기리는 장소는 또 있다. 영웅광장에서 25분 거리에 위치한 이슈트반 대성당. 이 성당은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무려 96m. 국회의사당과 그 높이가 같은데 높이 96m는 헝가리 건국 연도 896년을 기념하는 의미다. 헝가리의 모든 건축물이 그렇지만 이슈트반 성당도 내부가 무척 화려하다. 높이 96m의 돔 중앙에는 예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특이하게도 성당 중앙엔 예수가 아닌 이슈트반 왕을 모셔놓고 있다. 우리네 성당에선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성당 내부는 찬란할 정도로 화려했는데 보이는 것 모두가 대리석과 황금으로 장식돼 있다. 성당 한편에 이곳이 이슈트반 성당인 까닭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다.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곳엔 뭐가 있는 걸까? 이슈트반 왕의 유해를 발굴할 당시 바로 이 오른손만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하는데. 기괴하지만 전시관 속엔 돋보기까지 설치, 크고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했다. 헝가리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왕으로 가톨릭 전파에 힘쓴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최초의 왕을 만나고 나니 최초의 수도도 찾아가 보고 싶어졌다. 부다페스트에서 차로 1시간 거리, 에스테레곰은 13세기까지 헝가리의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다. 언덕 가운데에는 헝가리에서 가장 큰 성당인 에스테레곰 대성당이 있다. 높이 100m의 이 성당은 이곳이 헝가리 가톨릭의 본산임을 말해준다. 에스테레곰이 유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도나우 벤트 때문이다. 독일에서 발원하여 흑해로 흘러드는 도나우강. 도나우강 줄기는 이곳에서 90도 각도로 완전히 휘어 부다페스트 쪽으로 흘러든다. 도나우강이 흐르는 3,000km의 구간에서 이곳 도나우벤트가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 200m 정도의 도나우강 건너편은 슬로바키아다. 우리와 달리 인접한 유럽 대륙의 국경이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부다페스트를 아름답게 만들어준 헝가리의 젖줄 도나우강. 이 아름다운 도나우강변의 경관을 보고 요한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곡이 바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다. 부다와 페스트를 최초로 이어준 도나우강의 명물 세체니 다리. 세체니 다리는 도나우강의 8개 다리 중 가장 아름다운 다리로 꼽히는데, 그 아름다움에 얽힌 삶과 죽음이 있는 다리이기도 하다. 이 다리의 양쪽 끝에는 4마리의 사자상이 있는데, 다리가 건설된 후 조각상 사자의 혀가 없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그 얘기를 들은 조각가가 도나우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했다는 것이다. 부다페스트의 상징으로 그 모습을 지켜가고 있는 세체니 다리를 건너 10분 정도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다. 헝가리 국회의사당은 건국 1000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이슈투반 대성당과 더불어 높이 96m로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다. 그 위엄과 화려함을 지키기 위해 17년째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국회의사당. 인조대리석 건물이라 새로 닦아내고 보수를 하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했다. 국회 뒷마당에 마련된 2006 유로 페스티벌. 헝가리가 EU에 가입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유럽 20개 나라가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장이다. 그곳엔 각국의 관광객들과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다. 도나우강을 국경으로 인접한 슬로바키아처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넘어 마치 이웃처럼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렇지 못한 아시아인으로서 너무나 부러웠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행했던 트램벌린. 어렸을 땐 방방이라고도 부르던 놀이기구다. 국회 마당에서 노는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린애다워 귀여웠다.
레드 카펫이 깔린 계단. 영화 배우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공간. 헝가리 국회 아니다. 관광객들이 뭔가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어 나 또한 궁금해져 다가가 보았다. 그것은 바로 헝가리의 보물 이슈트반 왕의 왕관. 로마 교황으로부터 하사받았다는 왕관. 자세히 보니 왕관 위 십자가가 비뚤어져 있는 게 아닌가? 교황에게 하사받은 귀한 왕관이 훼손된 것인가? 나는 왕관의 십자가가 기울어진 이유가 궁금했다. abban mindenki egyetért, hogy nagyon viszontagságos sorsa volt eddig a koronának, többször zálogba adták, volt olyan, hogy elvesztették az úton, majd másnap megtalálták, abban nagyjából egyetértés, hogy körülbelül 300 éve ilyen ferde rajta a kereszt, de valószínűleg ez valamilyen sérülésből származik. Red Carpet을 걷는 화려한 의사당의 본회의장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랐다. 1902년에 완공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니. 우리는 호롱불을 쓰던 그 시절 헝가리의 과학은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있었다. 본회의장 앞에 휴식 공간. 그런데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 바로 시가 거치대. 본회의장에서 토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곳에 쌓여가는 시가가 많아질수록 국회의원들의 토론이 활발함을 상징하는 것이었단다. 나는 운 좋게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황금 장식. 일일이 입으로 불어서 도금을 한 것이라는 설명도 들었다. 국회 본회의장이라기보단 예술회관이란 이름이 더 어울릴 듯 보였다. Ebben nem tudok. Szerintem mindig is szerettünk nagyra vágyni, magyarok. Mindig szerettünk monumentális dolgokat építeni. És ez hozzátartozik egyszerűen, ezzel is ki akartuk fejezni azt a történelmet, ami mögöttünk áll. Tehát azt, hogy az ország nagy és erős, és ezt ki is akarták fejezni ezzel, hogy egy ekkora épületet építenek. 그저 화려하게만 보였던 공간이 달라 보였다.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라는 무게를 주려는 장식은 아니었을까? 국회에서 걸어서 25분 정도 가면 우리로 치면 남대문 시장 격인 중앙시장이 있다. 재래시장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화려한 건물. 지붕은 역시 도자기를 한 장 한 장 구워서 붙인 것이다.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헝가리의 시장다웠다. 중앙시장 건물의 앞쪽과 뒤쪽은 1.5m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난다. 물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Magát a homlokzatot is úgy kellett megépíteni, éppen ezért a másfél méteres csúszás miatt, hogy itt semmi nem egyforma. Szóval itt mindent külön kellett legyártatni, mert nincs az épületben sem, itt kívül sincs semmi derékszögbe. Szóval itt az épületben minden, az üvegektől kezdve, az összes ablakot mindent külön kellett legyártatni, mert semmi nem derékszögbe van. Szóval semmiben nem lehetett egyformát a szintkülönbség miatt. 백화점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재래시장. 그곳엔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고추와 마늘이었다. 헝가리의 주요 향신료는 우리와 같은 고추와 마늘이어서 음식 맛 또한 우리와 흡사하다. 고춧가루의 맛도 빛깔도 우리와 똑같았다. 특이한 것은 소포장을 한다는 거였는데 아주 작은 단위까지 판매하는 게 우리와 달라 보였다. 야채 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헝가리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하나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인류가 먹고 있는 비타민C를 파프리카에서 최초로 추출한 게 헝가리인이고 그 공로로 그는 노벨상을 받았다고 한다. 돼지고기를 즐겨 먹는 헝가리인들. 소세지 가게가 즐비하다. 헝가리산 돼지고기는 그 맛이 좋기로도 유명한데 이는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가 작아 돼지를 방목해서 키운 까닭이라고 한다. 정육점을 살펴보던 중에 우리의 순대와 아주 닮은 음식을 발견했다. 푸르카라고 하는 헝가리 전통 음식이다. 나는 호기심이 발동해 한번 먹어보기로 했다. 그 맛 또한 우리의 순대와 흡사했다. 헝가리 음식은 마늘, 고추의 양념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우리 입맛에 맞아 여행길에 음식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됐다. 헝가리 시장에서 그들의 입맛을 느끼며 유럽 속의 아시아, 헝가리인들이 한결 가깝게 느껴졌다. 시장이 헝가리 서민의 삶을 보여줬다면 휴식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온천이다. 부다페스트 시내의 겔레르트 온천. 대부분의 온천이 수영장을 겸하고 있는데 남녀가 함께하는 온천에는 반드시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 헝가리의 온천욕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정도이다. 그래서 헝가리의 온천은 대개 노천풀이 많다. 헝가리 사람들에게 온천은 파티 다음으로 대화를 즐기는 장소인데 헝가리 전역엔 천 개의 온천이 있고 부다페스트에만 100여 개가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온천을 즐기는데 병원에서 관절염 처방으로 온천욕을 권하기도 한다. 오랜 시간 동안 온천을 즐기다 보니 체스 두는 장면도 온천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 물을 뜻하는 부다에서 알 수 있듯이 헝가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온천이 발전했다. 헝가리인들에게 온천은 건강과 사교의 장이다. 유럽에선 공사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곳 부다페스트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헝가리가 89년에 자본주의화되면서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헝가리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렵게 한 가정집을 방문했다. 우리의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150년 된 공동주택인 이곳은 현재 40가구가 살고 있다. 답답한 공동주택 속에 빈 공간, 마당 중앙에는 뜰을 만들어 놓았다. 환기와 채광을 위한 중앙뜰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헝가리의 공동주택은 대부분 이런 형태다. 헝가리의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층마다 창문의 모양이나 틀 장식이 같은 곳이 거의 없다. 모양이 같으면 장식이 다르다. 평범한 공동주택 건물 하나도 예술적인 감각을 살리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엌과 거실, 살림살이는 우리와 비슷해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장식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벽을 장식한 액자들과 안주인의 손때 묻은 앙증맞은 접시 장식. 여백의 미를 중시하는 우리와는 확실히 달랐다. 벽을 살펴보던 중에 글귀 하나가 눈에 띄었고 안주인에게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보았다. 이스탄 호조 레겔임 단계레 hozzám magaddal ebédet, és vacsora előtt menjél el. Ez majd a minu lefogja. 애교 섞인 농담과는 달리 인심 좋은 아주머니는 한국인 여행객을 위해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줬다. 헝가리 전통 음식인 구야시.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간 구야시는 얼큰한 육개장과 맛이 비슷했고 내 입맛에 딱 맞았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부부는 퇴직 후 연금 생활을 하고 있다. 부다페스트의 물가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서비스 비용이 비싼 외식은 하기 어렵다고 했다. 부다페스트의 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해치지 않도록 5층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 까닭에 창밖의 풍경은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다. 부다페스트의 명동, 밭지거리. 차 없는 보행자 거리인 이곳은 쇼핑 천국이다. 공항과 열차역과도 가깝고 각종 상점과 레스토랑이 들어차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번화가다. 거리의 가게엔 헝가리 전통 특산물과 세계 명품들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헝가리산 크리스탈 컵과 전통 자수가 관광객들에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다. 그 중에서도 화려한 문양의 도자기가 나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더욱 눈길을 끈 건 커피잔 세트 하나의 가격. 비싼 것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가는 그 가격이 놀라웠다. 헝가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헤렌드 도자기다. 180년 전통의 헤렌드. 헤렌드 도자기 공장에 들어서면 발밑을 먼저 내려다 봐야 한다. 공장으로 들어가는 모든 통로 바닥엔 난방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한다. 도자기를 만드는 여러 공정 중에서 이 회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수작업으로 하는 도안 작업. 공장 안엔 500명의 도안사, 화가가 있다. 그림을 그리고 도색을 하는 꼼꼼한 수작업 과정. 세상에서 하나뿐인 예술 작품을 그릇에 담는 것이니 그 가격이 비쌀 거란 생각도 들었다. 도안사 중에서도 메스터라 불리는 직원들은 가장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별도의 수련 과정을 통해 인정받은 최고의 장인, 최고의 실력자다. 한편의 명화를 도자기에 옮기는 작업과도 같다. 살아 움직이는 인물들과 매혹적인 색감. 사람의 손으로 그려졌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이런 작품의 고객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같은 왕족과 세계 부호들이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이 접시는 제작 기간만 8년이 걸렸다고 한다. 아랍의 부호가 주문을 했고 100피스. 한 세트의 가격이 100만 불, 우리 돈으로 10억에 이른다.
porcelánt gyártani mindig is borzalmasan nehéz volt. Azt tudott megmaradni, akinek megrendelése volt, aki mögött voltak olyan támogatók, akikre más vásárlók felnéztek, ilyenek voltak az uralkodók. Herendet mindig is nagyon szívesen választották az uralkodó családok. A mintáinak, meg a kézi munkának nagy tradíciója van Herenden. A porcelán mai napig nagyon-nagyon drága. Mi magunknak a gyárat, akit gyártunk. 헤렌드의 그릇에는 고유 번호가 적혀 있어 사용하다 깨졌을 경우 처음 만든 메스터를 찾아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들어준다. 고객의 품위와 욕구를 만족시키는 마케팅이다. 180년을 이어온 전통, 소장 가치를 인정받는 하나의 예술 작품. 세계적인 명성을 지켜가고 있는 헤렌드 도자기가 헝가리를 세계에 알리고 있었다. 헝가리 남부의 칼로차 지방. 농가를 개량한 상품 전시관 안은 칼로차 자수 작품으로 가득하다. 흰 무명 바탕에 밝고 화려한 색채의 꽃무늬가 여행객의 눈을 끌었다. 침대보, 이부자리, 받침대, 옷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자수 소품이 전시되고 있었다. 화려한 색실을 바늘에 껴 한 땀 한 땀 손으로 뜨는 수작업. 200년째 내려오는 가업으로 수백여 가지의 꽃문양이 있고 색감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문양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주로 선물용으로 많이 찾는다고 한다. 50년 경력의 할머니도 하루에 하나 정도 만드는 어려운 공정.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자수를 배우겠다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는 사라져가는 전통이다. 하지만 여전히 헝가리 여인들에겐 칼로차 자수가 새겨진 옷 한 벌을 갖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헝가리 여행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 동상공원. 이곳은 사회주의 체제 당시의 헝가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사회주의를 선동하던 노랫가라. 50년은 됨직한 라디오가 이 여행객을 맞는다. 이곳 상점에선 공산주의의 상징들을 기념품으로 팔고 있었는데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마크에 공산주의를 풍자한 티셔츠엔 자신들의 의지와 달리 사회주의 체제로 흘러갔던 헝가리 민족의 아픔이 담겨 있다. 사회주의 지도자들을 테러리스트라 칭하는 것을 보니 과거 공산주의의 지배가 남긴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왜 공산주의 시대를 보여주는 동상들을 한 곳에 모아 이 공원을 만들었을까? 그다지 예술성도 보이지 않는데 말이다. 동상공원을 둘러보다 한쪽 구석에 방치돼 있는 듯한 동상들을 발견했다. 헝가리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한 megszállt ország voltunk. Miért szerettük volna őket? A szoborparkkal kapcsolatban. Amikor megvolt a rendszerváltás, akkor történt olyan döntés, hogy azokat az előző rendszert jelképező szobrokat egy parkba gyűjtik össze, mert végül is ezek művészeti alkotások. 아마 이들은 용서는 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는 어떤 정치가의 말처럼 과거 질곡의 역사를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부다페스트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 내가 헝가리를 오기 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 영화 글루미 선데이에 나왔던 헝가리의 식당. 나는 그곳을 찾아 나섰다. 영화 속에 나온 식당은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 영화 주제곡을 연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마약처럼, 사랑처럼, 사람을 중독시키는 죽음의 손가라 불린 글루미 선데이. 이 노래엔 슬픔과 아픔, 상처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부다페스트의 젖줄 도나우강, 그 속에 흐르는 삶과 죽음. 내가 만난 헝가리의 모습은 아픔을 희망으로, 상처를 교훈으로 삼는 태어 속에 핀 꽃. 바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희망이었다. Der letzte Atemzug bringt mich für immer heim. Im Land der Schatten, da werd ich geborgen sein. Traurige Sonntag.